자, 오늘 그 22대 국회 지각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2대 국회 첫 정기 국회거든요. 근데 우리 쪼잔한 놈이 안 나왔다 그래서 화제가 됐죠. 겁쟁이, 이런 겁쟁이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대통령을 불러다가 망신 주기 할 의심이 들어서 안 나온다. 아, 진짜. 아니, 여기서 왜? 저게 또 헤드라인으로 저렇게 뽑아주는 JTBC 감사하고요. 아니, 정치적 센스가 있으면 망신 당하더라도 나와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것도 지나가야지. 있고, 오히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그네들 주장대로 민주당이 과도한 망신 주기를 그러니까 일으킨다. 오히려 윤석열에 대한 동정지지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진짜로. 근데 이 겁쟁이는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행위 때문에 마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조차 받아들일 자세가 안돼 있어요. 그냥 겁나면 도망가고 피하고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의정 갈등 이야기만 하더라도 의사들이 문제가 있다, 그말 자체를 그냥 못 꺼내게 보이잖아요. 겁박해가지고 자기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불리익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가 불편한 자리는 그냥 안 가는 거예요. 피해버리고 도망, 이런 겁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 세상에. 그때 했던 말이에요. 저 국정 브리핑 할 때. 제가 성대모사 또 오랜만에. 아까 했었나요? 해주세요. 지금의 이 국회 상황에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아이씨. 내가 이게 뭐냐면은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주고 임명한 장관이 20명이 넘어요. 지금 기록 세웠어요? 거부권 행사도 이승만 이후 최다 기록 세웠습니다. 국회가 기능하면 잘라불고 기능하면 잘라불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국회를 무시했던 자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할까? 이걸 이제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게 청문회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 이런 미친 인간은 처음 봐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당당하고 자기가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생각해서 내가 정당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마땅히 국민 앞에 나와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돼요. 국회 니네들이 기능을 왜 못하고 있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공무원으로서 국회의원의 고유한 업무인 거예요. 국정조사하는데 공무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업무기 때문에. 그러고 자기들이 하는 행동의 정당성을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그게 이유가 아, 국회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 정말 국회가 찌질해. 비정상이라는 것도 핑계인데, 그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피켓 들고 이제 민주당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거를 참지 못하겠고, 두 번째로 그 여야 대표와 함께 차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갖는다는 거예요. 또 그걸 못 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거면 왜 대통령을 했나? 그러니까 이전에도 국힘 연찬에도 지금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참석하지 않을 때도 이걸 엠바고를 걸어가지고 형사가 다 끝날 때까지 언론에서 발표하지 못하게 정도 할 거면 자기 다른 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연찬에 가는 거라던가 국회 개원식에 가는 거라던가, 그럼 도대체 어느 공식 행사를 가겠다는 아이, 겁니까? 술 약속 있나 보지, 씨발, 진짜. 그러니까 차담회 말고 주담회를 했으면 왔을지도 몰라. 김치찌개 계란말이 해가지고 이렇게 소주 맥주 딱 말아가지고. 하나 더 추가요, 싱싱한 멍게. 그러니까 호리밥도 제가 괜찮고.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낚시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요, 대통령 자격이 이런 데서 그냥 없다는 게 그냥 그 드러납니다. 완전 드러나는 거죠. 아, 우리 같은 사람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불편한 자리 가서 그거를 돌파해 내는 게 대통령 하고 주어진 자리잖아.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자기가 불편한 자리일수록 오히려 나가야 된다는 것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이라는 게 뭐냐면 지가 계속해서 국회를 무시해 와놓고 국회가 뭐저법 통과시키고 뭐 인사 청문 보고서 이런 거 채택 안 해주는 거를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에 개원식에 가면은 또 야당 의원들이 피켓 들고 서 있을 거니까 나는 안갈 거야. 여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총선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하려고 그저
매파 역할했던 교수들 이렇게 말해갖고 그 이재명 대표가 좀 불편한 사람은 내가 뭐 저 사용하지 사용한다 그랬던가 사면 안 한다 그랬던가 이런 소리 하면서 한번 위기 모면해 보려고 그 질을 했던 게 엊그제인데 총선 끝난 지 지금 얼마나 됐어? 그러니까 개원식을 지금 하는 것도 웃기진 하지. 근데 정기국회라는 게 1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이 기회에 개원식은 하고 가자. 생일 축하 파티가 좀 늦었지만 파티는 해야지 라고 해서 나오십시오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개원식 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국회에서 개원식 한다는 이미 통보를 해준 거예요. 근데 온다 안 온다는 이야기를 바로 전날까지도 한마디를 안 했다는 거야. 아...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말 안 했을 거야. 자기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 야, 나 안 가. 자, 나중에 검찰 수사 받을 때 너무 기대돼요. 후배들한테 검찰 수사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아, 그러면 또 출장 나가야지. 아니, 그때는 검찰 수사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제발 빨리 좀. 그냥 경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런 거 보면 아, 이 인간은 너무너무 겁쟁이구나. 인간 너무너무 겁쟁이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조차도 안 되는 인간이에요.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거부권을 당당하게 사용을 한 거고 국회가 이런 걸 잘못했다라고 하면 국민들 앞에서 정말로 정정당당하게 국회를 꾸짖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피해. 왜? 지가 생각해봐도 지 말이 말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는 거야. 이거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대가리 속에 이거 있어요. 윤석열이 사실상 메인이었던 광복절 기념식에 국회의장에 안 갔거든. 거기든 난 보복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행정부 행사를 입법부 수장이 안 갔어. 그러니까 입법부 최대 행사를 행정부 수장이 안 간 거예요. 정말 쪼잔하잖아. 완전 쪼잔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인간으로서도 낙제다. 진짜 웬만하면 내가 우리 성렬이 형 동네 아저씨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가끔 했었는데 그것조차 안 돼요. 그 동네 아저씨면 취직도 안 되는 새끼 있잖아. 30대 후반부터 백수여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백수인 딱 그런 캐릭터야. 어쩌다가 대통령에 당첨돼가지고 씨 진짜 떼월 받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신에 잘 됐습니다. 윤석열 대신에 지금 사회적 약자분들 있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세월호 이태원 오송참사 유가족분들 반민특위 후손 지청청 장군 외손자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윤경로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상임대표 홍범도 기념사업회 한동근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그리고 또 저 응급의학 종사자 권역응급의료센터 협의회 회장 이런 분들이 지금 초대가 됐어요. 잘 됐네요. 오히려 뜻깊은 행사를 네. 만든 거죠. 야, 참. 야, 진짜 내가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감탄사만 쏟아지는 게 정말 찌질하구나. 그러니까 검사라는 이들이요. 저런 식으로 벌거벗겨지면은 그 사람의 바닥이 그냥 다 보이는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포용력도 없고 궁지에 몰리면 숨어버리고 어쩔 때는 지 마누라 내세우고 이 과정들 속에 또 지 마음에 안 맞으면 고집 부리다가 지금 응급실 뺑뺑이에 사람들 막 돌아가시게 만드는 이 과정들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 자격이 1도 없는 자. 여러분 쪼잔한 X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 화면 좌측 상단에 그 X가 뭘 것 같으세요? 이 자를 머스크가 싫어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그 한동훈이가 뒤늦게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에 대해서 자기들 최고위원회에서 깠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거라니까. 이재명 대표랑 무슨 이명계약 있는 건가 막 하고 이제 걱정되는 사람들한테 한번 비판을 해야 되겠거든. 그런 과정이라고 일단 보는데 계엄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민주당에서 계엄 얘기가 나왔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야 저건 뭔 소리냐 법이 바뀌었다. 과반 이상이면 국회에서 예, 그러면 해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봉쇄당하면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곳을 국회로 인정하게끔 돼 있어서 계엄은 좀 넘어나간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반박을 한번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 오늘 또 이야기를 했던 걸로 어쨌건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의원 체포 구금 개혁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니냐 뭐 이래서 이제 어제 이미 대통령실하고 이제 공방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조윤천이 만들었던 계엄령 문건이에요. 대략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예요. 야간에 야간을 이용해서 전차와 장갑차를 신속 투입한다. 그 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이네. 더 골 때리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내용이에요. 모든 방송사를 다 폐쇄를 하고요. 아 정말 진짜 무섭더라고요. 필요시에 KBS만 남겨서 전국 단일 방송제를 개편한다. 와, 저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게 지금 2017년 문건에서 저렇게 네. 나왔다는 거죠.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자, 그때 당시 청와대 대변인 발표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검찰 캐비넷 꺼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몇 사람만 포섭을 해도 불가능할 건 없다. 설사 불가능하다고 해도 미리 준비하는 게 나쁠 게 뭐 있느냐. 민주당도 전략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던진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 이제 굳이 계엄령은 불가능하다니까 하시는 분들 고집 꺾으세요. 왜냐하면 세상에 불가능할 건 없다고 봐야지. 윤석열이 막 취임해가지고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상한 사건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했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 계엄이 현명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윤석열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 걱정돼서 왜? 계엄 선포하고 이승만을 끌려내도하고 박정희는 총 맞아 죽었습니다. 계엄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계엄군 사령관이 네 그 자리에 놔둘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놔둡니다. 제일 먼저 끌고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계엄이라는 것은 만지작거리지 말라라고 계속 경고를 하는 거고 사실 민주당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국회에도 못 나오는 윤석열의 이 겁쟁이가 계엄도 저는 가능할까 봐요. 왜? 극도로 멍청하기 때문에. 뒤에 생길 일을 생각을 안 하니까. 여기는 앞뒤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계엄이 아니라 남북한 사이에 국지전이 나요. 윤석열이 계속 건드려가지고. 만약에 시나리오인 거죠. 최악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지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반윤석열 시위를 못해요. 일반 촛불행동 같은 걸 못한다고. 근데 촛불이 들고 일어나. 그러면 이제 전쟁을 명분으로 해서 계엄령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BS 하나만 채널을 딱 이용을 하고 민주당이 조금만 그런 분위기를 보이면 뭐 아까 체포, 뭐 검거 이런 차원을 넘어서라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내에서 야, 계엄 반대하자 하는데 언론 KBS 지금 우리 저 그 장악한 박민 그런 자들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조중동과 합세해버리면 민주당 못 나섭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랑 뭐 상관없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검색만 해보셔도 지금 22대에 당선된 국회의원들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선거법 위반 뭐네 하면 그러면 일단 검찰에 내 팔 하나를 맡겨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 윤석열 돕지는 못해도 나서기도 힘들단 말이죠. 이 과정들을 민주당이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진영 내에서는 법적으로는 계엄이 불가능하다니까 주장하실 수 있지만 불가능하지 않 불가능한 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할 때도 의원 체포나 구금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어디서 흘려들은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의거해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윤석열이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국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원식도 안 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체포하고 계엄을 때리는 게 이게 비상식적인가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력 있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왜 문 대통령 자기를 키워준 사람 등에 칼 꽂아버리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미 국방부 장관의 김용현까지 얹어놨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박았다. 지금 그런 의심이 팽배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구한말에 민비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오늘 새로운 경호처장에 대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김용현의 충한구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을 수 있지만 역사에 그런 실증이 있어요. 그 통조림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죄수들을
변장을 시켜서 적지에 투입을 시킨, 아니 적지가 아니라 아군 지역에 투입을 시킨 다음에 아군 방송국을 장악하게 하고 전쟁이 시작됐다고 방송을 하고 군대를 출동시켜서 그 복장을 위장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게 통조림 작전인데, 이게 바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세계제 2차 대전의 시발점이 됐던 그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장검의 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이걸 보고 있을 건희 누나, 성렬이 형, 걔네들 다 뒤졌다. 예. 진짜다. 그 새날 방송 프로그램 중에 4월의 봄이라고 있거든요. 댓글이 달렸어. 4월 지났는데 제목 바꾸라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윤석열 탄핵을 목표로 하는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김건희가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누구랑 통화한 게 녹취록이 까인다면, 박근혜 태블릿 PC 같은 게 까인다면, 그게 지금 9월 달이거든요. 그 지금 이제 9월 달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에서는 제일 불편한 게 국정감사 기간이에요. 그런 것들이 국정감사 때 그런 것들이 터질 수 있다. 정책만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 국정감사에는, 검찰청 국정감사에는 그런 것들이 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방이 마찬가지고요. 이 과정들이 있어서 저는 9월 달이 아마 여러분들 견디기 힘들 만큼 어마어마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윤석열이가 시정연설도 안 할까? 나 그게 궁금해, 예산안 때문에. 그때는 안 나갔는데 상황이 바뀌어 또 나옵니까? 아마 시정연설 안 하는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저는 높을 것 같아요.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코너에 몰렸을 때 본인이 돌파구를, 이 대통령이 굉장히 대통령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 윤석열이 정말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 발발되고 난 다음에 젤렌스키가 정말 여러 그 지지율이 폭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80% 이상으로 쭉 이제 가잖아요. 아니 원래 그게 수법이에요, 수법. 그러니까 그 전시 상황에서 대통령을 새로 뽑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2조 이상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기에다가 또 언니가 좋아하는 보그의 화보집을 그냥 우크라이나 대통령일 때는 못 찍던 걸 전시 중에 찍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이 부부가 너무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쟁이나 계엄령 한방이면 이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예, 측면에서 알겠...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할 맞습니다.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참. 자, 구자형님. 인간으로서의 소양도 갖추지 못한 덜 떨어진 놈, 이런 놈이 숨쉬고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네요. 맞습니다. 초등학생도요,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도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아, 가 국회 개원식 커머. 아, 꼴보기 싫어 안 가. 일하기 싫으면 나 안 할 거야. 나 안 해, 안 해, 안 해 이러고 있는 거야. 닉네임 참 멋있는 분 계시네요. 경잡놈님.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 이재만 보고 가자며 주위 사람들을 다 배척하려 하지. 이재만 그런 사람들 싫어한다. 뭔 말인지 알겠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떠나서 지금은 뭉칠 때입니다. 뭉칠 때예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메시지를 내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때리고 싶은 분들은 이 상황이 해제됐을 때 때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